꽃의 개비가 말썽꾸러기 은도의 행복한 만남. 돌아온 은도 이번 주 이야기. 우리는 친구. 한가로운 가을 오후. 이 무슨 난데없는 기합설인가 했다니. 김응도 무공 연마의 한창이다. 하여튼 소리만 요란해요, 소리만. 야,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총각 내공도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 그 실력이 발휘되는 순간은 바로 요럴 때. 싸움질하는 불량 학생들 지도 단속용이다. 잘 웃지 마. 나도 잘 웃지 마. 정리해. 도모, 싸우지 마. 싸우긴 누가 싸워요. 도무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요렇커럼 약간만 재벌 떨어지니. 걔들 뭐야? 싸움 말리는 데는 그야말로 효과 많죠. 박성 스타일이다. 그런가 하면 불량견 생활 지도가 끝난 후엔 이 애견 지도용 죽도는 금세 홈런 타자의 야구 배트로 용도 변경된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어지는 아무도 못 말리는 이 요란하고도 화려한 홈런 세리머니. 마지막엔 비슷해요. 저렇게 철창이 쳐져 있는 게 그죠? 공 안 날아가. 아이고! 또 울 거야 혼자? 안 온다. 안 온다. 지가 매를 벌어요. 가을 하늘 높아지고 잠자리 날아드는 이맘때 은근의 견사엔 개털들만 하얗게 날아다닌다. 환절기인 요즘은 개들이 본격적인 털갈이를 하는 시기. 털갈이를 좀 심하게 하나요? 네, 많이 빠져요. 요즘 털갈이 할 때라서 이제 계절 바뀌니까 여름털 빠지고 이제 겨울털 다시 날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야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 너네 떼 나온다, 떼 나와. 어, 뭐야. 흙에서 하우 뒹굴뒹굴해갖고. 이렇게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도 빗질은 필요하지만 털갈이철, 새 털들이 잘 날 수 있도록 죽은 털을 솎아주기 위해선 역시 잦은 빗질은 필수. 하지만 아우, 굳이 그 꽃잔등까지 빗겨야 할 필요 있나요? 하여튼 응도 이에는 모든 지나치게 열심인 게 탈이다. 요즘 견사를 주름잡는 최대 이슈는 덤보와 그의 애인도 떠나버리는 닭살 행각 스캔들이다. 아, 같이 있었구나, 맞아. 어, 완전 다르다. 애인 없는 개들 서로 못 살고 쇼. 솔로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며 어딜 가든 그림자처럼 꼭 붙어다니는 이들. 왠지 모르게 남자 여자가 생겼네요. 컷만 찬밥 신세다. 제가. 그죠? 사랑 앞에선 네, 그저 우정이고 뭐고 다 뒷전인 것이 바로 닭살 커플의 기본 자세이니 이제와 옛정이 호소해본 들 무슨 소용이랴. 사랑의 눈먼 자여, 그대 이름은 덤보. 결국 짝 없는 콘만 억울하다. 사랑을 안 들어줘. 아휴, 누가 덤보 눈에서 콩깍지 좀 벗겨줘요. 덤보에게 외면당하고 세퍼트 셀리를 찾아간 콘. 덤보, 쟤 진짜 이상해졌다, 그치? 하지만 아유, 네가 더 이상하다, 얘. 셀리마저 변했다. 자고로 가을이란 이렇게 옆구리 감싸줄 누군가가 무지하게 그리워지는 계절. 아직 사랑이 뭔지 모르는 콘이지만 지금 이 순간 겁나게 외롭다. 그 순간 외로움에 치를 떨고 있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둘이. 홀로 산실에서 몸조리하며 지내고 있는 임산부 둘이에게 있어 가장 반가운 시간은 바로 이때. 견사에서의 운동 시간이다. 천방지축 왈가닥 둘이에겐 좁은 산실에서의 생활이 아주 답답하고 외로웠을 터. 저 밑에 독립견사가 너무 그늘져가지고 일광욕을 좀 해야 돼요, 개들도. 그래야지 털도 빛나고 또 그래야 뱃속에 또 새끼도 잘 클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바깥 햇살 받으며 한바탕 신나라 뛰어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이젠 홀몸이 아니잖아요. 그런 둘이를 위해서 김웅도
특별히 뭔가 준비했다는데? 소세지일 것 같아요. 둘이 한번 비행기 한번. 우리는 그럼 학교 좀. 이른바 둘이의 태교를 생각한 스페셜 뮤직 콘서트. 띠? 시작부터 삐걱대더니 결국. 땡땡땡 했다. 엄마가 해볼까? 엄마는 수준급이지. 오프닝은 엄마에게 넘겼다. 맞아가 이쪽. 다음은 응도 순서. 드릴을 위한 본격적인 태교 음악 연주가 시작되는데 응도는 짐짓 진지하지만 듣는 둘이 입장 괴롭고도 난처하다. 아유, 뭐 저런 음악이 다 있대? 살랑살랑 가을바람 불어오던 어느 오후 변사에도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고 있었으니. 네. 아니, 뭔 바람이냐고요? 아유, 글쎄, 이 남자 바람 났다니까요. 어디 봤는지 엄마도 빼고. 울리, 아유, 저거 봐, 또 어디 간대요? 허파에 바람 잔뜩 들어간 또또. 번지수 확인도 않고 막바로 옆자리 둘이에게 접근 들어가는데. 아니, 이거 왜 이래요? 난 애 엄마라니까. 둘이한테? 심지어 가둥이 아줌마에게까지 추파를 던진다. 아니, 이리 와봐. 어? 이러는 거 아니지? 그야말로 덤보 입장 창피하고도 애가 타들어가 죽을 노릇. 저 남자 저걸 우쭈쓸까나. 몰아치는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것일까. 참고 또 참으며 고민해왔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나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도리어 성질내는 또또. 저거예요? 지나가던 코네 레이더에 딱 걸렸다. 이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도 남자가 좋아. 어찌된 연유인지 그 전후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연약하게 짝이 없는 여자 덤보를 괴롭히는 이 남정네. 어쨌거나 혼질이 나야 마땅하다는 것이 코네 생각. 아, 그래도 도와준 거구나. 같이 견성. 남아있군. 누가 또 덤보를 괴롭혀. 하여튼 그 덕분에 덤보는 위기 모면. 사나이 또또는 그 체면이 말이 아니다. 견공세계의 진정한 의리파 콘과 덤보가 함께하는 돌아온 응도. 다음 주 그 마지막 회를 지켜봐주세요.